너 보니까 왜 이렇게 자 검은 게 왔다 갔다 하냐? 검은 거요? 응. 검은 게 뭐예요? 귀신. 검은 게 계속 왔다 갔다 해. 너 귀신 봐? 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좀 놀고 있었는데 잠깐 옆에 딱 돌았는데 어떤 할머니처럼 생긴 분이 갑자기 옆에 스쳐가지고 뭐 지나간 거 없냐고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갔고 학교에서 잠깐 누워서 자율학습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교실에서 거기서 친구 같은 형체로 보이는 친구가 뭘 사물함을 뒤지고 있길래 그때 가위가 눌려가지고 못 일어났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가 아니래요. 자살한 사람 있어? 아니 없어요. 아 자살한 사람 들어온대 야. 떨어져 죽은 사람 없어? 네, 없어요. 집 안에 없냐? 자살기가 자꾸 들어온다, 너. 집 안에는 없어요. 외갓친가 다 없어요. 모르는 거 아이가. 집에 있을 때도 왠지 모르게 헛것 같아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꾸 제 옆을 자꾸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그게 자꾸 무섭고 가출을 하려고 그래?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너 지금 집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뭐 안 맞는 게 있어? 지금이요? 응. 부모님.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봐라? 네. 뭐 언제는 있었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없어? 제가 엄마한테 말을 엄마랑 아빠한테 말을 안 하니까 그게 사이가 벌어지진 않았어요. 말을 안 하니까? 네. 아예 아 엄마랑 아빠랑 아예 말을 안 한다고? 아니 그 틀어지는 이야기 그런 걸 제가 잘 안 꺼내서 없어요. 나 7살인데 네가 불만이 뭐 많을 수도 있겠는데 왜 이렇게 원망이 많지? 너?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요? 말을 해야지. 없어? 원망 있어요. 엄마 사주도 한번 넣어봐. 82년생. 엄마가 82년생이야? 네. 성마 엄마 성. 허여. 82년생이면 엄마가 그거냐? 닭띠예요.
82년생이 82년인가 1년인가 헷갈리는데 개띠 아니야? 닭띠라고 81년생? 밑에 동생이 있나? 네, 있어요. 밑에 동생, 너 밑에 동생하고 사이 안 좋아? 네. 그 원망이 동생하고도 연관 있지? 나도 이쁨 받고 싶은데.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내 마음을 잘 몰라줘. 동생은 어리다고. 동생 몇 살이지? 동생 15살이야. 동생한테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 부모님 두 분 다요? 어? 엄마하고 사이 안 좋니? 네. 엄마가 직성이 센 사람이다. 엄마가 성격이 되게 센 사람이야. 맞아요. 네가 엄마하고 부딪히려고 하면 엄마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앉아봐라 이거 찬찬히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맞아요. 엄마 성격 욱하는 사람이거든. 맞아요. 그 네가 말하면 자꾸 엄마하고 받쳐. 그 내가 이럴 바에 그냥 입을 그냥 다물어야겠다. 말을 안 해야겠다. 뭐 엄마는 아 조그맣게 네가 뭐 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냥 무시해 버렸거든. 네가 뭘 얘기를 하면. 맞아? 네. 네가 동생을 보면 자꾸 꼬라지가 난다. 그냥 괜히 미워 동생이. 맞아요. 저거 없었었으면 내가 사랑받고 살 건데. 어? 맞아요. 저거 없었으면 사랑받고 살 건데 저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저게 받고 있네. 동생이 받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그래서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한 적도 있다. 맞아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네가 그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나 그냥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학교 공부 다 안 맞춰도 돼. 나 그냥 자퇴해도 돼. 네. 자퇴도 하고 싶고 학교도 가기 싫고 집구석도 가기 싫고 그냥 내가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집에 나는 필요가 없는갑다. 네가 그 생각을 한다. 말해. 응. 네 하고 싶은 얘기 해. 맞냐? 네. 엄마는 자꾸 동생만 이렇게 싸고 돈다. 두 살, 뭐, 동생이 만약에 뭐, 10살 밑에 나이다 치자, 뭐, 7살, 8살, 뭐, 이렇게 치자, 그러면 어려서 챙긴다고 하겠는데, 니하고 꼴랑 두 살밖에 차이 안 나.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엄마가 막 끔찍하게 챙긴다. 아빠는 무신경하다. 맞아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별로 중재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좋게 만들어 볼라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냥 관심 자체가 없다 아빠는. 맞아. 아빠도 그래서 저 아빠가 그렇게 태도를 하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다. 만 이 집에서 뭔가
저럴 거면 날왜 낳았나? 그러네. 네가 지금 사춘기에 들어서서 더 심해졌어. 15살? 14살? 그때부터. 그 전부터 느끼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좀 심해졌다. 가만히 있으면 네말한 개도 안 나간다. 왔으니까 뭘 얘기를 해야지. 엄마랑도 많이 싸워가지고, 진짜 되게 짜증나고, 그래서 동생은 옥상에 있었는데, 거기서 좀, 진짜 동생 보는 데서 이건 좀 그렇지만, 뛰어내리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엄마랑 많이 싸워서. 올라왔는데 동생 있는데, 동생 있는 것도 왠지 싫어가지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지. 내가 너 자살기 있다 했지.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랬지. 네가 너희 집에 이거 자살기가 있다니까. 근데 이거 또래 여자로 보인다. 어? 또래 여자. 네 또래 여자. 자살기가 네한테 자꾸 왔다 갔다 해. 죽고 싶어? 어째 자꾸 뛰어내리고 싶어? 근데 네가 모른다고 하니까. 자살기가 하나 붙었다, 너가. 그래서 귀신이 자꾸 보이고,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이게, 나가 14살 그때쯤 돼서, 14살, 15살 때 그때쯤 돼서 그랬다 그랬잖아. 그때 발동을 했어, 이게. 이 귀가 발동을 해갖고, 네가 자꾸 그런 마음이 더 심해졌다. 사춘기인 데다가, 이거에다가 겹쳐져가지고, 지금 원망이 폭발을 하려 그런다. 아참에 뛰어내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좀 커지긴 했어요. 응. 작년에는 학교 옥상에 올라갔었거든요. 응. 근데 왠지 무서운 것보다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더 컸어요. 야, 이 자살기가 누구냐, 이거. 학교에서 자살하는 애 없냐, 이거? 저희 학교에서요. 응.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없었어요. 아, 이거 학교에서 자살한 애다, 이거. 학교에서 뛰어내렸어. 니 또래야. 너희 집 조상에서 온게 아니고, 밖에서 그냥, 밖에서 온, 그 뭐냐, 자살기야. 이게 니한테 자꾸 붙어서 너를 자꾸 뛰어내리게 만들게 하고 싶다. 네 마음을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괜찮아, 뛰면 돼. 보내면 돼. 그게 심해진 게 지금 언제지? 이렇게 이렇게 돼갖고 아 진짜 죽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다. 한게몇 살이야? 중1이요. 중1이 몇 살이냐? 14살이지? 네. 내말 맞지? 14살부터 내가 14살 하반기 그때부터 이게 발동 걸려가지고 네가 지라병 아닌 지라병을 들고 다녔다. 이 나는 뭔가 이거 14살, 15살. 이때부터 막 심해지기 시작했다, 네가. 학교도 지금 겨우 가고 있다. 가기 싫다, 저것도. 맞아요. 내가 이거 지금 공부해서 초배였으면 내가 뭐 하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 엄마랑 자퇴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중3 때
중고1 들어가는 시점에 고등학교 안 간다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엄마는 니를 인간 취급을 안 한다. 사람 취급을 안 한다. 니를 왜 투명인간 취급하냐, 엄마가? 모르겠어요. 동생은 그래도 엄마 말을 좀 잘 듣는데 니는 엄마 말을 잘 안 들어. 엄마가 봤을 때는 저 싸가지 없는 년 저거. 말도 쳐 안 듣는 년. 엄마 그러거든. 어떨 때 보면 엄마가 니를 막 패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 엄마가. 손찌검은 안 해? 엄마가 안 해요. 아빠가야? 네. 너 머리채 잡힌 적 있냐? 엄마한테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너 머리채 잡힌 적 있나? 머리채 잡힌 적은 없어요. 손찌검을 누가 하는데? 아빠가요. 아빠가 때려? 네. 지금은 안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아, 그 전부터 그러긴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심했어요. 응. 그때부터 그 발동 걸렸어. 그때부터 심해졌어.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다 틀어지는 거야. 네가 지금 하는 것도 다 하기 싫고 그냥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 싫다. 걔도 가출은 안 했네. 하고 싶던 마음만 들고 가출은 아직 안 했네. 갈 데가 없지? 네. 어디 갈 거야 네가?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야,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야. 어? 방어도 돈이냐 너? 아니요. 그래. 들어보도 그냥 꾹 참고 살아야 돼. 나도 그랬다. 내 조금만 커봐네. 20살만 돼봐라. 내가 그랬다. 이래 가랬다. 공부 마치던 거 맞춰. 네 20살 넘어서는 하고 싶은 거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그때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아도 돼. 내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지금 너 가출해갖고 나가봐야 너 갈 데 없어. 맞아요. 이상한 아저씨 만나갖고 채워줍니다. 너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런 데까지 생겼어. 근데 네 얼굴 보니까 그런 데 빠질 애는 아니고 뭘 하면 잘 하겠는데 지금 마음을 못 잡는다. 맞아요. 지구사회 가도 아휴 저거 뭐 오는 갑다 가는 갑다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쓴다. 밥은 먹었니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냥 집이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야. 잠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궁금한 거 없냐? 궁금한 거요. 그 자살 기보가 보인다 했잖아요. 그러면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면 야, 네? 세상에는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얘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지금 이거를 뗀다고 엄마한테 말해봐야 엄마 귀에도 안 들어간다. 엄마 가는 길에도 안 간다. 엄마 뭐라고 70 우리 싸도 이란다. 엄마 이거는 네. 떼내야 돼. 풀어갖고 보내야 되는데 너하고 전혀 상관은 가족이 아닌 이상한 게 한 개 붙었다. 학교에서 죽은 것 같아. 그 학교에 거기서 뛰어내린 애 같아.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단발머리 여자애. 네가 또 단발머리 하고 있네. 단발머리 네. 여자애다. 걔가 뒤에 한 게 붙어갖고 네 마음을 자꾸 그렇게
못 사게 군다. 힘들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얘한테 지지 끌려다니면 안 된다. 비웃고 있네. 야, 비웃는다. 저 씨, 뭐라는 거야? 비웃는다, 야. 정신 바짝 차려라. 학교는 어떻게 졸업해? 고등학교 못 나오면 있잖아. 하기야 뭐 대학 나와도 노는 것도 천지 백갈인데. 고등학교 못 나오면 검정고시 치면 돼. 검정고시 치면 되는데 엄마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잖아. 지금 아빠하고도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네가 가출을 해봐야 지금 나갈 데, 갈 데가 없다. 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앞이 캄캄하네. 네. 뭐가 되고 싶은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탈선 안 해서 다행이네. 그렇게 할애 같진 않는데. 글로 안 빠져서 다행이네. 착하네. 공부도 마음 잡고 하면은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집의 환경이 공부할 환경이 아니다. 정신 산만하다,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멍하다, 그냥. 말해. 소름 돋아가지고. 소름 돋는다고? 네. 왜? 아니, 계속 말했는데, 응. 왠지 뭔가 맞아들어 되게 소름 돋았어요. 야, 그럼 말해야 될까? 아이가 니말안 하고 니안 보인다니까? 니말안 하고 있으면 야,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네. 말하라고 마이크 차갖고. 내가 지금 말한 게다 맞다고? 니는 자사기가 지금 이거 누군지가 모르기 때문에 네. 아까 없다고 한 거야. 근데 널 처음에 딱 봤을 때너 자사기가 붙었어.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한댔지. 위에서 떨어졌다 그랬지. 네. 그것 때문에 그래, 너 지금. 이거 붙어서 그래. 그러면 막 너를 끌고 환각 다니니까. 보이는 것도 니가 귀문이 있는 애거든. 귀문관살이 니가 열린 애야. 그래서 귀신을 잘 봐. 귀를 잘 탄다. 귀문관살이 뭐냐면, 내가 이게 문이 귀신이 들락거리는 문이 열려서 귀신이 들락날락 잘한다. 귀를 잘 느낀다. 귀신을 잘 느낀다. 네가 체질적으로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얘들이 알아보는 거야. 너를. 저게 나 보이는갑다. 니 내가 보이나? 이거지. 딴 애들은 안 보여. 몰라. 와도 몰라. 옆에 앉아도. 근데 씩씩 지나다니면 네가 보거든. 보면은 아는 척을 절대로 하지 마라. 말 걸지 말고. 옆에 있어도 아는 척 하지 말고. 인기척 느껴도 하지 말고. 그냥 일단 가만히 있어. 아는 척을 하면 더 덤벼든다.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다. 내 지금 엄마한테 얘기를. 내 엄마 참 깝깝한 사람이다. 답답하다, 너 엄마 보면. 자기 네 무지식하고, 고집 있으시고 대화 안 되고, 자기 생각 무조건 다 맞고, 아저씨도 깨갱하지 않나? 아저씨란다. 아빠도 깨갱하지 않나? 네. 엄마 되게 고집 센 사람이다. 목소리가, 목청이 되게 높은 사람이다. 집에서. 두 분이 싸우면 해도 아빠가 좀 누르고 엄마가 되게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게 해요. 집 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되게 큰 사람이야. 자기 뜻대로 다 해야 되는 사람이야, 엄마가. 엄마 아까 그랬잖아. 엄마가 너 보면 진짜 저거 패 죽이고 싶다고. 그 생각 든다고. 엄마는 지금 대화가 안 돼. 지금 여기서 네 대화되는 사람이 아무도, 그래도 동생은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미운가 모르겠는데,
동생은 그래도 너 좋아한대. 모르겠나? 네, 모르겠어. 동생은 널 안 미워한다. 헐. 어? 왜? 동생은 너 안 미워해. 너한테 감정 없어. 그냥 내 언니야. 너는. 쟤 오면은 뭐 언니라고 오면은 뭐 그냥 챙겨주고 싶어. 너 보면. 동생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언니라고 좋아한다 너. 아, 나 휴지가 휴지 줄까? 아, 집에서 그래도 아이고 씨. 가만 있어. 자. 감사합니다. 집에서 그래도 네 맘 알아주는 거는 네 동생밖에 없다. 네 동생이 그래도 착하네. 네. 왜 우냐? 동생 싫다면서. 왜? 말을 해라, 야야. 좀 미안해서요. 동생한테 내가 미워했었던 게. 동생하고는 잘 지내려면 잘 지낼 수 있어. 근데 지금 지구석이 이렇다 보니까네.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사이 좋은 거를 꼴을 못 보나? 너가 둘이 붙어 있는 걸 못 보나? 아니요. 왜 내 눈엔 그렇게 보이지? 오히려 싸우면 더 뭐라고 하시는 것